아, 뉴스상 이제 얼른 또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첫 번째 뉴스는 미국 연준이 네. 물가 안정 수단을 동원한다고 그래서 또 우리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좀 미국 아직 미국은 있잖아요. 네. 아, 좀 얄미운 것 같아. 지들은 맨날 사상 최고 가치고 툭툭 던져가지고 다른 나라 다 힘들게 만들고 신흥국 이런데 폭탄 던지고 말이야. 특히 파월 요즘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 아저씨. 아니 무슨 조직 관리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 연준 총재들 뭐 주식 사고 막 그렇게 하더니 자기도 또 직전에 주식 많이 팔아가지고 문제됐구만. 이게 이러다가 연임 되겠어 이거? 아무래도 좀 사람 말이야. 그럼 말을 바꿨어요. 네, 20일 현지 시각으로 20일 국제결제연행 BIS라고 그러잖아요. 네. 여기 주최 세미나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훨씬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부족해서 공급 부족과 높은 인플레이션은 과거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갈 것 같다. 일시적이라며. 본인이 근데 그걸 또 그 지난번에 FOMC입니까? 뭐 오건영 부부장도 그런 표현을 이제 인용했지만 꽤 긴 일시적. 뭐 그렇게 말장난을 했는데 이번에 말장난 할 상황이 아니었는지 그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이라는 기조를 강조했던 그간의 결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과거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갈 것 같다. 이게 뭐 자백을 한 수준인데. 네. 그리고 뭐라 그랬냐?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고 더 높아질 위험이 보이면 물가를 안정시키고 완전 고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활용할까? 이 수단이란 금리 인상이라는 네네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나온 그 경제 상황, 특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월 의장의 언급 중에 가장 강한 발언이 나왔는데 그래서 월스트리트 등 업계에서는 야 내년 9월 정도 되면 금리 올리겠네. 내년 9월? 네, 내년 9월. 9월까지 벌써 당겨졌습니까? 아, 왜냐하면 뭐 이렇게 수단을 강조하고 일시적이지 않다면 11월부터 테이퍼링 한다고 시작하더라도 대충 뭐 그죠? 그러니까 뭐 여름쯤에 테이퍼링 끝나고 네. 바로 그럼 금리 테이퍼링 끝나고 한두 달 만에 하는 거지. 아, 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네. 소비자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식료품 휘발유와 같은 것들의 물가 상승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뭡니까? 주택 임대료라든지 임금 등 한 번 오르면 쉽게 내리지 않는 항목 들까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압력까지 합쳐지면 이 인플레이션의 네. 압력이 실생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어쨌든 미국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물가 상승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방어벽의 역할을 해왔던 네.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는데 이런 의견들을 주도하는 분들이 학계에서는 예를 들면 래리 서머스라고 하버드대학 총장을 했던 그분이 이제 이끌고 있고 업계에서는 빌 그로스에서 신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뭐 채권가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최근에 적어도 내년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4%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21년에 물가 상승률 5%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저효과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근데 2022년도에도 4% 위에 있다. 네. 이거는 시리스한 거죠. 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금리 추이도 보면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가장 먼저 그 튀게 될 금리가 미국으로 치면 국채 2년물이거든요. 네. 이거는 튄다고요. 근데 10년짜리는 사실 지난 주말에도 조금 빠져버렸어요. 그건 뭐냐면 아,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죽겠지? 장기물이니까 이런 생각을 네네. 반영한 금리 구조도 사실은 미국의 연준에 우리가 10년물 아 10년물 내려왔네 이렇게 될 일이 아니라 2년물이 튄다는 건 아 테이퍼링 직후에 이제 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어떤 그런 시장의 의견들을 반영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한대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짐바 아메리카. 짐바 아메리카? 네, 짐바브웨와 아. 아메리카를 합성한 거. 예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네. 막 몇 조 달러 이렇게 막 썼던 거기. 베네수메리카. 베네수엘라와 아메리카. 짐바메리카는 입에 딱 붙는데 베네수메리카는 네, 조금. 억지스럽네. 네, 억지스럽네.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정도로. 왜냐하면 물론 이제 뭐
그런 나라처럼 뭐 5,000% 1,000% 이렇게 오르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미국 경기에서 5%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내년에도 사실은 이제 기저효과를 없앤 상황에서도 4% 이상 인플레이션이 된다는 건 최근에 어떤 미국의 어떤 정서상 보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할 정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네네. 몇 퍼센트냐. 4월 19일까지 1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평균 56% 그러니까 과반을 훨씬 넘는 지지 국정 지지율이 있었는데 최근 3개월인 7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는 44.7%다. 아, 네. 네네. 사실 첫 해잖아요. 44. 네. 44. 물가도 오르고 네. 물가도 오르고 뭐 집값도 오르고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아프간 철군이 결정적이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지지율의 하락 같은 것들도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정책을 정책의 추진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악영향을 받고 살짝 이제 미소를 짓는 사람이 한 명 있겠죠. 트럼프. 네. 뭐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움직입니다. 네네네. 3년밖에 안 남았다 또 이러고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데 아까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파월 의장의 임기 연장 여부가 이제 조만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두세 주 안에 이제 결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파월 의장의 재임명 가능성은 전보다는 조금 떨어져 가는 거다. 뭐 그렇다고 뭐 안 될 거다 이렇게 확언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연초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파월 의장에 대한 권위 그죠? 네. 또 어쨌든 그 이런 큰 조직을 이끄는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실망한 거죠. 아 저렇게 야 연준의 독립성을 그렇게 지켜줬는데 뭐 저렇게 자기네들끼리 주식 팔고 사고 막 저러냐 이런 것들도 여론이 좀 좋지 않게 흘러가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지금 저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네. 분들이 뭐 이렇게 슈퍼챗도 많이 쏴주시고 그러는데 아 제 생일은 오늘이 아닙니다. 뭐야? 우리 시청자 분들이 모두 돈 버시는 그날이 제 생일입니다. 이제 아, 원래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밉상이거든. 이런 식으로 매드 치면은 진짜 밉상인데 참 몇 안 되는 캐릭터야. 이렇게 네. 멘트를 쳐도 별로 밉지가 않은 참 그것도 묘한 거지. 여러분 돈 버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아 카카오 이제 페이가 또 상장하는군요. 네, 아, 거기 지금 뭐 우리 사주 뭐 난리 났다면서. 네, 오늘 내일 청약을 하는데요. 네. 네, 원래 이제 이렇게 큰 그 공모가 되면은 사실 이제 우리 사주 분배가 이제 미달이 많이 나요. 네. 왜냐하면 이제 돈도 빌려야 되고 뭐 카카오페이도 뭐 직원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네. 뭐 몇천 명, 몇만 명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사주 청약도 완판됐어요. 완판됐고 거기다가 수요 예측이라고 해요. 수요 예측. 네. 수요 예측이 엄청나게 성공한 거예요. 예를 들면 카카오페이의 어떤 그 저 기관들이 청약할 때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의무 보유 확약을 하잖아요. 네. 이게 70.4%예요. 나 안 판다. 이렇게 약속한 게. 아. 그래서 2014년 이후 IPO를 통해서 1조 원 이상 그러니까 대역급이라는 얘기죠. 공모한 기업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네, 수요 측에 들어오는 사람 기관도 경쟁력도 엄청났는데 네네. 나 당분간 안 팔아줄게 한 비율도 2014년 이후 대역급 IPO 중에 최고래요? 네, 가장 높았다는 거죠. 예. 네. 근데 이번에 또 청약이 특징이 있는 게 네. 야, 카카오가 머리는 잘 쓴 것 같아. 이건 금액 불문 100% 다 균등 분할이에요. 균등 배분이야.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균등 법을 바꿨거든. 네. 야 반까지는 그런 균등 배분 해줘. 왜냐하면 계속 넣는데도 한 주도 못 받는다는 민원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공모가 1,000억이다 그럼 500억은 균등 분할하고 500억은 예를 들면 금액 단위로 이렇게 네네. 비율대로 줘라 이렇게 해왔는데 최초로 개인 투자자, 일반 투자자 공모 물량 100%를 균등 배정하는 거예요.
얼마나든 그냥. 네, 그러니까 최소 단위가 20주거든요. 네. 증거금 90만 원이에요, 이게. 네. 20주면. 근데 20주 90만 원 내고 20주만 청약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럴 리도 없겠지만 뭐 2억 원을 내든 20억 원을 내든 똑같이 준다 이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아, 이거 굉장히 전략적이네. 이거 계산해 보면 42만 5천 명이 참여하잖아요. 그럼 10주씩 받고 425만 명이 참여하면 한 주 받는 거야. 받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했냐? 카카오페이가 야 이런 거죠. 야 어차피 페이는 그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용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주든 10주든 두 주든 다 주주를 만들어 버리자. 그죠? 그러면 아니 사실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페이 많이 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아 이거를 모든 고객의 주주화를 해버리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머리 잘 쓴 거지.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카카오페이가 주주가 됐어, 하라 그랬어. 그러면 쓰면서 쓰긴 쓸 거야, 그지? 그래서 써야지 주가 올라갈 테니까 쓰면서 기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 국민을 주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여줘야 된다는 거야. 뭐 그렇긴 하겠죠. 아니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그 로열티라는 게 아 카카오페이 쓰면서 아 나의 어떤 소비가 나의 어떤 수익으로 돌아오겠지 이런 기대는 인더머니 상태에서 되는 거지. 만약에 했는데 뭐 공모가 대비해서 저 30% 빠져 있다. 짜증 날 걸. 그렇지 않겠어요? 아 근데 이 개인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비중이 개인 물량이 전체 공모 물량의 425만 주래니까 그러니까 42만 5천 명이 참여하면은 네. 10주 받는 거고 이게 전체 주식에서 네. 개인 물량 425만 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공모 물량이 25%가 425만 주니까 아 4분의 네. 1이에요? 네 4분의 1 전체 공모 물량의 4분의 1 네. 공모 물량 아닌 것도 있겠지.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그럼 이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네. 근데 이제 좀 엇갈린다 이거예요. KTB 투자증권의 김진구 연구원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 적정 기업 가치를 기존의 12조 6천억 원에서 7조 4천억으로 바꿨어요. 적정 주가가 5만 7천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공모가 이게 비싸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예,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이슈가 있는 게 뭐냐면은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가 알리페이예요. 알리바바 알리페이 있잖아. 근데 여기가 보유 주식을 당장 처분을 할 수도 있게 돼 있거든요. 알리페이가 보유한 지분 중에 28.7% 3,712만 주가 상장 후 즉시 유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알리페이가 전체 지분 중에 45%를 갖고 있어요? 네. 현재 45%? 네.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아 이제 공모로 하면 이제 희석이 되겠지. 네, 희석 되겠죠. 네. 현재 지금 한 45%. 카카오가 55, 알리페이가 45. 아 그래요? 되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물량이 큰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메리츠 증권의 김동희 연구원은 좀 다르게 보더라고. 카카오페이에 대한 높은 이용자 충성도, 카카오톡의 네트워크 효과, 공모 자금을 통한 유망 핀테크 M&A 가능성을 고려해 보면 카카오페이 국내 대표 민간 핀테크 플랫폼으로 경쟁력이 훨씬 강화될 것으로 보고 네. 적정 주가를 11만 원으로 본다. 기업 가치를 14조 4천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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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메르츠 증권의 김동희 연구위원은 조금 다르게 우리 강의한 분이잖아요. 메르츠와 한 주식대학에서 네. 이렇게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돈 많은 분들은 안 하실 것 같아. 그지? 어차피 10조 아니면 뭐 똑같이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대신 이제 진짜 이 소액 투자자들이나 월급 그 생활자들 같은 경우에 야 이거 해볼까? 네네네.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져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내일 청약을 가능하지. 그 중복 청약 안 되고요. 그 여러분 이제 보시면 뭐 한투증권도 되고 신한도 되고 뭐 대신도 되고 뭐 그렇게 돼 있던데 네네. 어쨌든. 거래하는 증권회사 한 군데 정해서 한 군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카카오페이 상장과 관련해서 뉴스 좀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 요즘에 또 다른 변이가 뭐 출현을 해갖고 계속 또 확진자 늘어난다 이런 뉴스들도 있는데 위드 코로나 이거 그러니까 걱정이에요. 우리도 이제 조만간 이제 다음 주나 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또 이제 후속 변이 델타 플러스라는 놈이
영국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에도 이제 발견이 됐다. 난 이게 영국이란 참 희한한 나라야. 왜 이런 거 제일 먼저 나오는지 모르겠어. 네네. 그죠? 근데 어쨌든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밝힌 걸 보면은 델타 변이의 새로운 하위 계통인 델타 플러스 이게 사실은 이제 공식 명칭은 AY4.2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에서 발견됐다. 전염성이 10에서 15% 정도는 더 강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영국에서 나왔고 또 이스라엘에서 나왔는데 영국에서는 최근 델타 플러스 감염 사례 델타 플러스가 감염 사례 10%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전체 감염자의 전체. 10%가 네. 델타 플러스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긴 또 더 문제인 게 이른바 세계에서 접종 가장 빨리 했던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부러워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부스터샷 접종률 그러니까 세 번째 네? 세 번째 부스터 접종률이 30%를 넘겼대요. 부스터가 30이에요. 부스터가 30이야. 근데 여기서 또 델타 변이가 나오는 거예요. 가져봐야 별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진짜.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백신이.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나라들이 확진자가 급증한다는 거죠. 영국 얘기는 얘기 들었잖아요. 하루에 5만 명. 그런데 독일은 그래도 좀 괜찮은 나라였잖아요. 네. 독일이 하루에 1만 명이 나와요. 지금 네, 23일 날 신규 확진자가 9,276명에 네네. 위드 코로나로 가면은 확진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증 혹은 입원 환자 그리고 네. 사망자가 중요한데 44명이 죽었어요 하루에 독일에서 그러니까 이게 야 이거 괜찮냐 이런 거죠 왜냐하면 대체로 70% 넘기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 가잖아요 우리도 70% 넘으면서 이제 네네네. 하려는 건데 거기다가 이제 그 아시아권에서 싱가포르의 확진자 상승세가 전혀 꺾이지는 않습니다. 21일 날 싱가포르로는 싱가포르가 작은 나라잖아요. 확진자가 3,439명. 여기에 문제가 사망자가 16명. 22일에 3,598명, 사망자 6명. 네. 그래서 다시 이제 거리두기 하고 원래 5명까지 모임 허용해 줬던 것도 2명으로. 다시 이제 롤백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걱정이에요. 이게 위드 코로나가 됐을 때 제 생각에 제일 걱정이 뭐냐면 위드 코로나로 하면 사실 독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이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면서 치명률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면은 아마 우왕좌왕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싱가포르가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걱정스러운 게 어쨌든 뭐 자영업이라든지 영세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때문이라도 하긴 해야 돼요. 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단기간 예를 들어 한두 달 사이에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치명률이 높아진다 이런 데이터가 이제 보도가 되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죠? 그래서 이제 완벽한 의미의 위드 코로나 아유 뭐 우리가 독감으로도 많이 죽거든 뭐 예를 들면 이런 형태로만 코로나를 치부할 수 있겠냐? 그리고 이제 언론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 네네. 이런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영국, 이스라엘, 독일 이런데 이제 물론 이제 북부의 스웨덴이라든지 덴마크 이런데 먼저 한다니까 뭐 당연히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건데 특별히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훅 풀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규제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위드 코로나는 그런 일 없이 좀 잘 정착이 돼서 많이 줄긴 했더라고요. 한 반 정도로. 아, 한참 많을 때보다는 예. 3,000명대 이렇게 갔던 게 1,000명대 1,200뭐 이렇게 갔다가 한 3분의 1 가까이 이렇게 줄고 있는데 위드 코로나가 선언이 된 이후에도 이런 하향 안정세가 유지가 된다면 정말 우리는 방역에 성공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네. 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이제 저희 빨리 또 박병창 부장님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광고 얼른 듣고 가세요. 바로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